김광석 알아요? 풀 사람들은 푸시고. 이 노래 알아요, 몰라요? 알아요, 몰라요? 몰라요? 아, 이건 제목이 아니고 가사 중에 일부예요. 좀 불러줄까요? 안 돼요. 이따 유경이한테 부르라고 할게요.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이 가사가 들어있는,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셋 있는 거 알죠? 맞춰보세요. 진짜 많이 얘기했으니까 맞춰봐. 첫 번째 김광석, 두 번째 누구? 그 이상하게 생기신. 아, 장기야. 아, 아, 장기야. 아, 그러네요. 장기야. 아, 그, 뭐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죠. 있죠. 요, 요렇게 무리가 있지. 뭐 이렇게 있겠죠. 장기야. 오케이. 뭐 있어요? 네. 근데 진짜 입안에 모르는 거예요, 진짜? 선생님 진짜 얼굴은 안 보시네요라고 했던.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. 댄스 춤 잘 춘 가수. 누구? 박진영. 그렇죠. 20살부터.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박진영, 싸이, 그리고 김광석. 왜 그랬냐면 그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. 집에 갈 시간에 눈에 막 뭐가 들어가네요.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때 재수할 때요. 내가 이어폰을 안고 잤다고 했잖아요. 다시 감정이 공부로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. 근데 그때 듣고 싶었던 노래가 그 박진영 노래예요. 그래서 재수 끝나고 한 1년을 귀에 꽂고 다녔어요. 근데 그분을 왜 좋아했었냐면 김광석을 좋아했던 이유하고 되게 비슷해요. 근데 고인이죠. 김광석이란 가수는. 근데 이 가수와 박진영이란 가수가 너무 다른 색깔이라는 걸 알 거야. 통기타로 노래하시는 분이었고 여기는 춤, 마이클 잭슨 같은 춤을 잘 추시는. 근데 이 김광석 노래를 좋아했던 건 이렇게 노래가 얘기했던 것 같아. 노래가 너무 놀랬던 게 이렇게 고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. 그 전엔 몰랐어, 저분을. 근데 이렇게 자료 화면에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,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 노래를 하고 들어갔을 때 이 가수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. 그 온전히 그 노래만 기억나는 거예요. 어떤 노래를 해도 그 노래가 곧 이 사람인 것처럼 노래를 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노래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노래만 딱 기억이 나. 그러니까 완전히 체화시킨 그 노래가 나한테 와닿기에 가장 최적의 어떤 노래를 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때.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나면 이 가수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은 그냥 그 노래를 나한테 딱 만나게 해주고 간 듯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느낌이 있었어. 근데 그래서 좋아했었어요. 얼마나 연습하면, 얼마나 노래가 자기 인생이면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노래를 온전히 주고 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TV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데뷔 무대가 너무 어마어마했었거든요, 막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춤을 추는 그 열정이요. 무대를 딱 그냥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춤을 추고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이 안 나. 그 무대가 열정으로 꽉 차 있는 느낌 있죠. 막 누군가가 휘젓고 들어간 느낌.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거였어, 나한텐. 노래만, 오직 그 춤만, 그 무대만, 그 열정만 기억하게 하는 가수들이었어. 근데 그 뒤를 이은 가수, 그래서 재수하고 나서 귀에 꽂고 다녔어요. 근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내 눈에는 싸이였어요. 미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.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를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세 사람이고, 매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선생님이. 매년 박진영 콘서트를 갔어요. 혼자 자리를 두 개 끊어서 가방을 놨죠. 누가 여기 자리, 예, 가방 자리예요. 이렇게 맨 앞자리. 매년 작년인가 재작년, 이게 코로나 시절부터 안 가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어느 해부터는 약간 색깔이 너무 야해. 이걸 좋아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매년 가서 혼자 휴강하고 개강하기 전에 이 콘서트 하나를 1년에 딱 한 번 가는 것. 거기서 그 무대의 그 열정을 받아와야 내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열정이 그래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것.
근데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여기서는 힘을 받아. 근데 들어오기 전까지가 엄청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무대의 에너지에서 여기도 안 가봐서 여기는 도저히 내 체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. 너무 넘어서 이게 넘어에 있는 분 같고. 근데 가장 좋아했던 가수였어요. 느낌이 가장 있었던. 근데 이 가수들 이 말이 중요한 거였지만 어쨌든 이게 소개를 한 김에 이게 약간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고 그랬더니 조교들이 아 얼굴은 안 보시는구나. 얼굴은 안 봐요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빛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게 되게 멋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모습은 안 보이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나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길 원하는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내 이상형은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 것 같아.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때 초창기에는 이 강의 자체에 노련함이 생기기 전에 초창기 한 2, 3년 동안은 진짜 내가 강의를 전달하는 딱 통로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. 내가 와서 수학을 전달하고 나갔어.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지 않는 것. 완전히 수학이 나한테 막 쏟아 부어졌는데 다 이해가 되고 와 이게 수학이야?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? 했는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? 이건 기억이 안 나는.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을 완전히 없애고 이분들처럼 그렇게 강의하는 게 이 모습을 내가 여기서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. 처음에. 근데 이제 강의가 노련해지면서는 자꾸 농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동시에 선생하고 좀 놀다가 네, 그런 느낌이 있어. 이제 그 다음은 통로 플러스 나라는 사람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강의만 쏟아붓고 되게 선생님 강의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던 거 있어요. 아마 영상에 내가 단발머리로 강의하던 시절 합성함수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? 합성함수야? 막 이렇게 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어쨌든 요런 분들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그러니까 그 교훈으로 연결할 수가 없다. 지워버리자. 왜냐면 내가 이 그 캐스트에 얘기했는데 진짜 입안에서 얘기해야 돼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휴강기간 들어갔잖아요. 가기 전에 내가 전주에 캐스트로 올린 내용이 수원 2 정규반에서 저쪽에서 막 뭐라고 했던 걸 캐스트로 올렸는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 끝나고 수능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의미 결과랑 전혀 상관없이 미련도 한도 없어서 너무 행복한 그 눈물 그걸 내가 어른이 돼서 단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잖아. 그 눈물까지 아니어도 그런 감정을 내가 결과값에 상관없이 너무 행복해.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행복한 거랑은 또 다른 의미에 일로서 나한테 주는 행복에서 결과랑 상관없이 행복해 온전히 그때처럼 순수하게 그랬던 적이 없어요. 정말 없다고 내가 캐스트에 찍었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은 느껴봐라 한 번은. 나도 한 번은 느꼈으니까. 그 이후 약 15년을 살면서 뭐 네.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이후 땡땡땡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게 진실이에요. 그냥 나는 여기 들어와서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고백하건대 그냥 나는 수학생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막 함께 놀듯이 강의하는 것 이 행복이 없었으면 강의는 벌써 그만뒀을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자꾸 나를 여기다 끌어놓은 거예요. 이게 매년 내 수강생들이 특히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강평을 보는 게 아 내가 내일도 강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. 그런 것처럼 매주 이 현장의 수강생들이 그 다음 주 또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었단 말이야. 그러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 느꼈어요 내가. 몇십 년 만에 느낀 거예요.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복을 어디서 느꼈냐. 어디서 느꼈냐면 지난주 일요일 밤 12시부터 새벽반을 만들어서 검수를 했어. 그리고 첫 원고가 넘어간 게 오늘 이 수원수트 스판 첫 원고를 아침 7시에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교들이 검수를 또 해. 여기서 깨도 나왔는데 못 잡았죠. 자 어쨌든 이렇게 막 해서 7시에 원고를 딱 넘겼는데요. 방금 풀었던 그 여섯 문제를 완성도 있게 싹 만들어내는 데 걸린 시간이 1회차가 원래 가장 오래 걸려.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 건가인데 올해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
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모른 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야. 왜냐하면 누가 출제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.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. 우리의 노력이 통할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막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몇 주 동안 이 한 회차가 다른 베이스를 만드는 동안에도 아주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검수를 해서 이걸 탁 넘겼는데 원고 딱 넘어갔어. 이제 원고 넘기겠습니다. 딱 이제 마지막 글을 보고 오케이 확정 이라고 딱 치고요.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새가 막 우는 거예요. 요즘 새가 몇 시 우는지 알아요? 아침에? 새가 빨리 떠가지고 우리가 일할 시간 너무 짧아. 오전 한 5시 정도 되면 새가 울기 시작해. 새가 막 우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아 진짜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일기를 써야 되겠는 거야. 그래서 일기장을 가져왔어.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써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. 검수를 밤새 했다, 원고를 넘겼다, 행복하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뭐라고 써야지 될까 이거를 막 일기장을 갖다 놓고 고민을 했어. 막 새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이게 아침에 원래 아침형 인간이거든요. 또 다른 의미로 아침형이 돼버렸어요. 원래는 아침형 인간이야. 근데 새가 막 우는데 그때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정말 정말 신기하게 이건 남겨놔야 된다. 왜냐하면 몇십 년 만에 느꼈던 그 행복이기 때문에 남겨놔야 돼. 어떻게 남길까 하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적었어요. 이게 뭐냐면 내가 요리사람. 우리나라에 온 국빈을 맞이하는 총책임 셰프야. 대단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식사를 준비해야 돼. 그 한 상을 차려야 되는 책임자라면 내가 어떻게 그 상을 차려낼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뭔가 목적에 맞는 출제 의도에 맞는 한 상을 차리겠죠? 근데 거기에 막 예를 들어 진짜 내가 도라지 무침을 생각해봤어. 그러면 도라지를 어디서 가져오겠어? 어디 어디 산 속에 완전 자연산 도라지를 가져오겠죠? 근데 그걸 가져와서 씹어봤더니 이 맛이 아니야. 다시 다른 산에 가서 막 도라지를 가져오겠죠. 막 할 거 아니야? 가져와서 막 조리하는 과정도 영양소와 기타 등등 맛과 막 이런 걸 고려하면서 조리를 하겠지? 그렇게 요리를 해서 플레이팅을 막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아닌 것 같아.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도라지를 막 이럴 수 있거든. 근데 내가 진짜 그 국빈을 맞이하는 셰프라고 했을 때 나한테 그 고객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? 근데 그걸 그 국빈이 셰프에게 그 국빈이 나한테 여러분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감정을 그 새벽에 깨달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셰프여도 국빈을 맞이해도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상을 차릴 순 없어. 이걸 확신하는 새벽이었어.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되게 할 순 없잖아. 수능장에 가서 이게 먹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건 나는 미치겠는 거죠. 그 휴가를 다 취소하고 매일매일 문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. 교육청 선생님들은 그동안 어떻게 냈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진짜 잠을 10분을 이어서 자면 계속 꿈을 꿔요. 그러니까 조교들이 그 정도면 정신 이상한 거다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 텐션에 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원래. 근데 이거를 막 준비하는 과정에 지지난주 월요일날 첫 원고를 넘길 때 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걸 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것도 없이 오로지 여러분들만 떠올랐어요. 진짜 내가 꼭 이 얘기를 앞에 놓고 민망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. 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나한테 미국의 대통령이 오니까 밥상 차려라. 미국의 대통령보다 나한테 더 귀한 사람들이구나. 너무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나? 왜 나는 이러고 있지? 잠을 못 잤거든요. 자면 계속 예은아 다시 풀어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야 이거 이걸로 바꿔보자 이렇게. 그 첫 여섯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아 아닐 것 같아. 도형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막. 야 도형 지워볼까?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. 그래서. 아, 내가 이렇게까지 미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? 내 정신병이 있을까? 내가 진짜 내가 막 성취감에 미쳐버린 사람인가? 왜 잠을 안 자냐? 식구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제 막 이러면서 잠을 자긴 자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야. 계속 바꿔. 그리고 변형 하나는 자면서 한 거예요. 딱 일어나가지고 막 바꾼 거야. 그 여섯 문제 중에. 근데 이때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. 와, 내가 이 행위를 한 이유가 그게 진짜 내 학생 때문이구나.
다른 이유가 1도 없는 거야. 그래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. 그리고 나서 그 화요일날 메가스터디 스튜디오를 들어갔더니 내가 주로 5번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거든요. 주로 6번 스튜디오에 칠판을 꽝꽝 치는 건물 무너지는 거야 막 이랬는데 내가 한번 캐스트인지 뭐 강의할 때 말한 적 있어. 그래서 애들이 막 댓글에 쌤 저 그 쌤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막 이러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없잖아.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매주 정말 스튜디오가 선생님들이 전부 휴강 기간이라 좀 쉬시지. 근데 스튜디오에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분하고 나하고 5번하고 6번에. 근데 있잖아 내가 졌어. 나 나오는데 계속 촬영하시더라고. 그냥 속으로 아 내가 먼저 스타트 했겠지. 아 저분 새벽 체질, 나 아침 체질 이렇게 새벽 체질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화요일에 요때 와 진짜 이렇게 내 고객님이들이 이렇게 귀할 수 있구나. 아 이렇게 소중할 수 있구나. 이거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해야겠다.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얘들을.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들이지만 어쨌든 나한테도 그런 존재다라는 걸 요날 깨달았는데 화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딱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. 그래서 감독님들 왜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? 그랬더니 아 지금 선생님들이 조금 휴강 기간이라서 뭐 이러죠. 근데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단 하나도 강의를 못 5시간 동안 시도를 했는데요. 사람이 뭐 F 그 잘못 풀어서 올라 F of GX를 F 프라임 오브 GX로 보고 작년 수능 22번 문제를 완전 다르게 풀어놨어. 그래서 그날 찍은 거 다 버렸어요. 기출 1호 2, 30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 찍은 게 다 버려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찍고 나왔어. 버려질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걸 했어. 근데 그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아 미련도 없어 이제. 후회도 없고 한도 없어. 내가 올해까지만 강의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.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애들한테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 거기까지면 충분하다. 진짜 행복했어요. 그래서 내가 어른 돼서 한 번도 못 느꼈다고 입방정이라고 그때 말했잖아요. 바로 2주 뒤에 느낄지 어떻게 알았겠어. 그 정전. 난 느꼈잖아. 다시 느꼈어요. 그게 느끼게 해준 게 진짜 내 수강생들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휴강 기간에 공부를 시킨 대로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런 눈빛으로 와서 쌤 이제 빨리 강의 어떻게 해놓을 거예요. 올해 어떻게 이럴 텐데 내가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. 와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면서 너무 싫은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유경한테 유경 난 숨을 못 쉴 것 같아. 나 어깨에 얘들이 다 걸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예비고산 반을 또 열었잖아. 근데 거기에 또 각 최상위들이 또 몇십 명이 들어왔어. 근데 너무 반가운데 첫 시간 하고 나가면서 나 어깨가 두 배로 더 무거운 것 같아. 형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. 아 쌤 선생님은 유경이는 딱 장사치 마인드로 나한테 얘기해줘. 선생님은 강의하는 거고 거기까지. 공부하는 건 걔들이지. 성적이 잘 나오면 걔들이 잘한 거고 못 나오면 걔들 탓이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, 쌤. 그게 강사예요.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야, 너 그게 돼? 그랬더니 아, 쌤 그렇게 다 마인드를 끊어야 된다. 근데 안 끊기거든. 그러니까 프로까지 못 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행복했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.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낸 컨텐츠에는 분명 답이 있을 거다. 나 답을 모르는데 이 안에 답이 있을 거다 나는 믿는 거야. 늘 적중은 그렇게 일어났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스팟이든 뭐든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함께 이렇게 고되게 하다 보면 또 반작용으로 오타가 나오고 뭔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처럼 이렇게 완전 무결한 진짜 기도도 많이 했어요. 완전 무결한 이런 좋은 모의고사 가져가서 한번 풀고 버리지 말고 절대 알겠죠? 진짜 그렇게 해서 막 도라지를 산에 가서 해왔는데 도라지 먹더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? 와 그건 진짜 아니잖아 그지?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다라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일단 가지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거를 가지고 진짜 지금부터 꽉 눌러서 시즌3에 다시 한번 수능을 향해 수험생의 게임은 개념, 기출, 엔제, 실무 심플해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. 그지? 시즌1에는 요정도 했고 시즌2에는 뭐 요정도 했고 시즌3에는 다시 눌러서 뒤에까지 이렇게 오케이? 이거를 다 해내면 되는데 지금 어느 수험생이 쌤 저는 개념이 사실 알고 보니 빵프로였어요. 이런 사람은 없잖아. 쌤 저는 지금 100% 완벽해요. 이런 사람도 없어. 쌤 이제 하느라고 하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올까요? 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네 가지 중에 자 너 어디가 구멍 저 개념이 아주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그럼 거기를 해야지. 이유를 알잖아. 그치? 채워가는 거야. 이제는 거꾸로 채워가. 한번 쭉 개념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런 주제들로
부터 아 여기가 나는 뭔가 막히네 뭔가 약하네 그럼 거꾸로 찾아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 매주 그렇게 하면서 주차별로 진행하고 그럼 그쪽 관련 기출 좀 풀어볼까 그리고 엔제 실무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복습하면서 따라와 줘야 된다 알겠죠? 그래서 다시 시작이다라는 진짜 막 그 지금부터 1주차 원고 넘기고 진짜 끔찍했던 또 하나는 그거예요. 이제 1주차 하나 있네. 17개를 네, 막 어떻게 달려가지 하는데 그냥 딱 나는 오늘만 살자. 힘들면 딱 그렇게 바꾸거든요. 오늘만 살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딱 이번 주만 완벽하게 하자. 요 단원만 완벽하게 하자 하면서 매주 하다가 마지막에 수능장에서 걸어 나올 때 진짜 다 필요 없잖아. 야, 내가 그날 스튜디오에서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보고 그때 한 새벽 1시쯤 안 주무시고 계셔서 아, 오늘 내가 나오면서 미련도 한도 후회도 없는 걸 깨달았어. 느꼈어. 몇십 년 만에 이걸 깨달았어. 그랬더니 그 정도 하면 미련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. 그게 이상한 거야 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진짜 미련도 한도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해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제발 한 번만 느껴보세요. 그러면 그 뒤에는 그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그냥 안 봐도 훤히 너무 날아갈 거야. 좋은 쪽으로. 알겠어요? 결과랑 진짜 상관없다는 거. 진짜 상관없는 그 행복이 어떤 건지 진짜 한 번만 느껴봤으면 좋겠어. 그걸 함께 했으면 좋겠고. 알겠습니까? 다시 시작이니까 꽉 채워서 완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서 이루지 못할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막 덤비세요. 오케이?